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친근한 분이죠. 바로 우리 옆집에 살 것 같고 경찰서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서, 예.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작품 끝내고 지금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궁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궁리를 해요? 다음 작품 뭐 해야 될까 뭐. 아, 뭘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 뭐 사극을 한번 해볼까? 또는 현대물을 해볼까, 애정물을 해볼까, 뭐 이런 것을 미리 궁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극에 대해서 네, 어떤 연극을 한번 무대에 올려볼까. 예, 뭐 내년에 한 40주년이라 아하. 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는 맨정신으로 하십니까? 술을 마시면서 하십니까? 또는 연극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합니까? 혼자 할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저 동료들을 만날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꺼내서 얘기하는 경우.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겠네요. 그럼요. 예. 제가 언젠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돈 좀 버는 그런 A급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뭐 좋은 곳에서 뭐 얘기하고 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하에 허름한 무슨 선술집 같은 그런 곳에서 아주머니가 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음식을 파전이고 뭐고 해놓고 막 해주고 그러더라고. 연극을 사랑하는 네. 아주머니죠. 주인이죠. 그런 곳에서들 다 모여서들. 뭐 그런 경우가 되면 네. 네, 그렇게. 그래서 막 이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이 모여가지고 관객들 입장에서도 좋아가지고 팬이 맞아요. 결성이 돼가지고 모여서들 막 얘기 나누고 뭐 스스럼 없이 참 좋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아주 특별한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신스틸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신스틸러 페스티벌에서 스틸러상, 신스틸러상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여기 그런 상까지 주시고. 근데 사실 상 받으려고 배우 생활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수상했던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계신지 궁금한데요. 한 20여 명이 되는데 유해진, 오달수, 오광록, 이재용. 유문식 씨도 있었죠. 이문식. 이문식 박철민, 네? 이문식 선배는 뭐 없어요. 아, 이문식 씨인가? 이문식. 아, 이문식. 아,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밖에서 뭐 뛰어난 분들이 다, 예. 네. 거의 조연으로서 그 영화를 빛내는 주연보다 더욱더 아우라가 탁 빛나는. 맞아요. 네, 그런 배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왠지 그분들이 네. 안 나오시면 영화가 좀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이 있죠. 아, 그럼,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기주봉 씨의 출연작들을 저희가 함께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노행님. 야가 큰행님 아들내미 준석이 아닙니까? 준석이 몇 학년이고? 6학년입니다. 또 보자. 가자. 와, 저 짧은 대사 한마디에 보스라고 하나요? 네, 보스의 그 카리스마가 팍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눈빛 하나에. 저 작품을 놓고 자꾸 얘기하자면은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도 말을 잘 못할까 봐. 예. 거기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말투예요. 또 보자. 또 보자. 뭐 이런.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준석이 몇 학년이고 또 보자. 이런 지금 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십몇 년 전인데. 예, 근데 아까는 또 보자. 무서웠어요. 간대 이게 아니고. 네. 아. 일단 전투가 시작됐으면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놈아. 한 마리도 못 죽여? 그러고도 네가 군인이야? 그래서 중화기들도 일부러 엉터리로 쏘았니? 나무나무로 들이라고 명령했어? 그냥 구출조 업무용으로 겁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어? 야, 야, 네가 겁먹은 게 아니고 전쟁까지 가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군인이 전쟁을 두려워해? 예, 예. 전쟁.
어, 또 때론 저렇게 JSA. 예. 아, 그 유명한 공동경비군요. 그렇죠. 네. 예. 네. 이영애 씨도 나왔던. 네. 장군 역할을 맡으셨죠. 네. 포스타예요? 스리스타예요? 투. 투스타인데. 투스타인데 저렇게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 네. 와, 절대는 어떻게 연기 본인 감독이 이렇게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도를 합니까? 글쎄요, 배우들이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빨리 함축시켜 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안 해봤지만, 아, 어떨 것이다. 예. 감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니까. 어. 그때는 그 몰입이, 감정 몰입이라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배우들에게는 아까 뭐 하셨던 경험도 중요하지만 상상력도 정말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상상력이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예. 그것은 상상력이죠. 뭐 유형적인 것을 보고, 아, 저런 유형이면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다른 그 하나의 예. 그 캐릭터를 예. 구축해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가 영화 한 편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왜 이렇게 어둡냐? 스위치에 있어, 켜. 해외 축하합니다! 이야, 좋다. 어? 이 나이에 꽃소 물도 받아보고 말이야. 응? 이거 다 제수 씨 덕분이다.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고맙긴요. 뭘 집에 널린 게 꽃인데. 그래도, 야, 이건 뭐냐?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 네. 예, 예. 이 영화는 예. 와일드카드였죠. 네. 네. 와일드카드. 청사 영화였죠. 이게 네. 재밌는 게 경찰들이 진짜 반장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요? 네, 아니. 네, 그 얘기 좀 들렸어요. 예,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인들 만나 술 먹는 자리에 갔는데 경찰, 강남에 있는 경찰 몇 명이 와서 저 때문에 경찰 됐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그런 기억이 참 보람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디 장례식장에 갔을 땐 네. 내가 건달인 줄 알고 전부 수십 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검정 양복 입고 네. 딱 나타나니까 순식간에 전부 막 수십 명이 그쪽도 조직들이 모양이었죠? 예, 어떤 그러니까 그런 장례식이었나 봐요. 근데 내가 가는 데하고는 달랐던 부분. 네.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어디 봤던 형님이시거든. 이거지. 네. 완전히 야 배꼽에서 딱 하면서 재밌네요. 그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죠. 어떻게 거기서 아닙니다 그거 지나갔으면 예. 나 건달 아닙니다 그거 예, 예, 예. 유독 많이 하셨던 역할이 형사반장이에요 그죠? 네 많이 예, 범죄자도 뭐 조직의 보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보니까 캐릭터가 유독 좀 강한 캐릭터를 많이 맡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거 예. 그러니까 빛나죠. 그런 걸 감독이 이게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이명세 감독이 예.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반장으로 제 연극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연극을 보고요? 예. 예. 야. 제가 그때 무대에서 이제 좀 캐릭터가 강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영화 쪽으로. 아, 거기서부터 예. 지금 시작이었었나요? 어때? 거의 뭐 그때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다 돼서. 얘 누구야, 그럼? 예. 저기 장성민이 똘마니 애인인데요. 그 새끼 어딨어? 아 몰라요. 서울 올라와서 바로 헤어졌어요. 누가 잡아왔어? 야 이 새끼들아 잡아오려면 좀 제대로 된 걸 잡아와야지. 너 누가 구두 신고 다니라고 했어? 구두 신은 놈이 형사를 취급 안 해. 형사는 빨리 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뛰다가 운동화 끈 왜 안 맸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어. 무조건 쫓아서 잡는 게 형사다. 오늘부터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지금 영화에서 지금 내노라하는 그 뭐 주요 그 배우들을 후배들 배우들도 네.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다 연극 배우들 연극했던 친구들이 그건 많죠. 거의 많죠. 예. 예. 네. 다들 와가지고 딱 보고는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
내 영화에 저 배우는 이 역할이 어울리겠다. 이 역할이 어울리겠다. 목소리와 카리스마 느낌 게 하나도 없어. 호천생님께서 네. 사실 연기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많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알잖아. 알죠. 자다가도 내 대사 하는 그러니까 거. 이 차례 한번 배워보시죠. 응? 이 차례 한번 배워보시죠. 지금 이 자리를 누굴 낮추려고 그러는 거야? 아, 연기 욕심이 있으시니까 저희 꿈을 좀 이뤄드리려고 도와드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기를 좀 가르쳐주세요. 아, 그렇다면요. 예. 제가 건달 역할하고 그냥 같이 대사를 역할, 하시고. 저 지금 보스고. 보스고 그 밑에. 전 그 밑에. 네. 아, 그렇게 하면. 부하원이요, 부하원. 아니, 전 이 나이 많은 저 부하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다 쓸 수 있을까? 하기에 뭐 대부 보면은 네. 뭐 나이 많은 부하들이 쫙 있잖아요, 대부들은. 이쪽을 조직이 보수의 마누라로 하든가. 근데 저도 알려주세요. 보수의 며느리로 하든가 이래야 돼. 보수의 며느리. 며느리? 그 며느리의 그 남편이면서.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들 해? 시아버님 같으셔서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미 생각한 게 있어요. 난 사별하는 거야. 이제 조직에 보면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다툼이 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백화점은 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은? 백화점은 제가 가질게요. 이런 거. 아니 이제 그래야지. 여기 잘하죠. 아버님, 나 이런 거예요. 네. 아버님. 백화점은 이리에게 넘겨주세요. 대박. 꼭 넘겨줘야 이게 이제 되나요? 응집실에 있다. 예? 꼭 넘겨줘야 되나요? 넘겨줘야지 내가 이제 받아갖고. 알겠어요. 우리가 헤어지면서 반 나누는 거지. 대박. 아버님, 백화점은 이리에게 넘겨주세요. 주셔도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려요, 다시. 꾸루앉아. 고민 너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님. 마음에 안 드시면 저 해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 아버님 자세가 왜 그래? 아, 조직이 보스인데 아버님이. 저도 모르는 방법이. 아버님이 목이 타시네요. 이거 아버님이 거꾸로 됐어요, 지금. 저희 연기는 안 되겠죠. 아니 그 참 카리스마 있는 그 조직 보스의 아버님을 그 봐야 되는데 몰입이 안 되셔가지고 예. 아, 저희는 뭐 시트콤 정도만 네 아유 어렵네요 예. 기주봉 씨의 그 연기 내공이 다져진 곳이 어딥니까? 연극 무대죠? 네 연극 무대 연극에서 이제 잔뼈가 굵으면서 관록의 배우가 되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배우가 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연극 중학교에 연극반이 있다라는 중학교요? 네, 중학교 때. 아,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지금 좀 달라졌지만 어릴 때는 남 앞에서 까불고 뭐 사회도 보고 그렇게 좀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뭐가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연극이라는 말이 연극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중학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연극에 이제 흥미를 갖게 돼 가지고 예, 중학교에 가면 연극을 하겠다. 그 중학교에서 연극을 하셨어요? 못했죠. 고등학교가 있더라고. 아, 고등학교에 가는 게 예, 연극. 그래서 중학교 때는 기웃거리였죠. 그 연극반을. 이제 고등학교의 동아리에 연극 동아리에서 예. 활동하다가 본격적으로 대학에 네, 연극관 연극을 전공을 하면서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이제 가는 곳이 극단 76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극단 76 그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76년도에 생겼다고 해서 76이라고 했어요. 창단 멤버가 창단 멤버가 그때 당시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기존에 와 있던 연극을 좀 실험적으로 했던 극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성세대보다는 좀 아웃사이더나 뭐 그런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예. 극단 76. 76. 예. 예, 이제 그러다가 기주봉이란 이름을 세상에 알린 화제작이 관객모독이었어요. 네. 그걸 빼놓을 수 없죠. 여러 번 봤어요. 네. 관객모독을. 예, 여러 번 봤는데 그 관객모독의
그 관객 모두에 대해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뭐 그 송승환 씨부터 송승환, 뭐 오광록, 젊은 친구 양동근까지 양동근 씨까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출연했는데 네. 난 깜짝 놀랐어요. 그 관객 모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관객 모두는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한 요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욕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관객이 어떻게 할까봐 막 공연 끝나고 막 도망가고 그럴 정도로 하고 관객들도 흥분해가지고 막 의자 던지고 그랬던 소극장 운동을 그때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신촌 시절에. 예. 네. 그리고 가만히 이제 쭉 관객 모독을 몇십 년 해도 될 만한 작품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돼 있나 뭐 이런 그리고 그 유형적인 것이라든가 뭐 띄어읽기 정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정서를 입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언어 연극이라고 할 수 있죠 언어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나 우리 언어가 뭐 이런 실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일회성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짜임이 되다 보니까 예. 어떤 드라마가 형성이 확실하게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장기 공연도 필요하고 얼마나 했죠? 그것도 한 30년 이상 그 작품이요. 네, 그 작품 37년인가 뭐. 기종 씨는 그 작품 그 처음부터 어디? 쭉 해왔고 요 근래까지 했었어요. 아. 부여됐습니다. 출연자들. 당신은 없어. 없습니다. 그들은 보여진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없습니다. 그들은 순수. 한 연극에서처럼 그들 자신의 실체가 보여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실인 연극계의 명배우로 인정받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지만은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로 출발한 배우들이 참 드물죠. 참 어려웠죠. 네, 연극으로 해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생활 현실적인 부분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 한 25년, 30년 가까이 배우 생활을 했으니까 뭘 해도 배우다 나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서 돈 벌 그것도 그게 난 배우로서 하는 일이다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예예 예, 예. 그런데 정보지 같은 예예예 예, 예, 예. 정보지 같은 데서 예. 그것도 예 그 거기서 나오는 전화를 해 가지고 정수기 파는 데를 했었죠. 정수기 판매도 네. 하셨어요? 직접 판매를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예요? 내가 여태 동안 알았던 사람도 쭉 명단 해가지고 찾으러 팔러 다녔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어요. 뭐 2,300만 원 막. 근데 그 한 사람도 사줄 사람이 없게 황량하더라고. 네, 그렇죠.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객 모두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관객 모독에 출연했던 배우 몇몇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돈 한 푼 받지를 못했다는 건데 돈 한 푼 받지 못했다는 건 수입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출만 있었고 단원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비라도 이렇게 줘야 되고 그리고 출연시키는데 드는 밥값도 조금 있어야 될 거고 그걸 지출 항목으로 빼다 보니까 수입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 대단을 막은 내렸는데 매달 얼마씩 줘야 되는 걸 한꺼번에 주겠다 했는데 그걸 못 주게 되는 참 어렵죠. 네, 그런 문제는 이제 보통 연극을 제작하게 되면은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의상을 하는 사람 이런 데 대한 지분은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근데 배우들은 좀 미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게 안 되다 보면 배우들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극단 자체가 관객 무대를 올렸던 그 극단도 이제 무대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례를 치렀죠. 대학로에서 대학로 극장에서 임대인이 이제 극장을 그만하라고
근데 그 전통이 한 30년 가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거하게 치르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시골로. 예, 시골로 이제 다들 불풀이 헤어졌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참 언제까지 일 생인가 모르겠어요. 그죠? 연극인의 한 사람.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 세계적으로 다 연극인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런 데서 얘기할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뭐 실업 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그래서 연극인들이 어떻게 수수성을 예, 찾아갈 수 있는 네. 너무 현실로만 들어오라 그러면 그 가치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가치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저 가끔씩 대학로를 갔다가 그 많은 연극인들이 거기서 터전을 찾고 네. 자신 나름대로 꿈을 키워가고 있고 관객과 호흡하는데 그 대학로 자체가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문화를 그렇게 피폐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컬하다 이거죠. 예. 문화 전쟁이라고 하면서 네. 전혀 도움이 없는 전쟁. 연극 무대, 연극인들의 뒤안길에는 어려움이 네. 큽니다. 지금도. 그러니까요. 자, 그 정숙이 일은 이제 접고 결국은 다시 이제 무대로 돌아올 수밖에 네, 그래도, 없었던 거죠. 친구 식당을 하는데 그 조그만 무대에서 이제 나름대로 넌 배우지 뭐 이렇게 사회생활할 친구가 아니다 그러고 무대를 마련해 줬는데 거기서 몇 개월은 이렇게 버텼어요. 예. 한 6개월 이상. 근데 손님 식당 손님이 없어지니까 내가 또 술자리가 없어지니까 돈을 받기도 뭐 하더라고. 근데 또 그 역시 거기서 또 힘들어졌죠. 악순환의 고리네. 네. 그러다가 네. 영국에서 이러다가 정말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다해서 영화로 뛰어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됐죠.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때. 이제 영화 무대 본격적으로 뛰어드셨는데 연극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았죠. 상황이 네. 좋았다는 건 뭐예요?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죠. 예. 아, 그 연극에서 보여준 기본적인 그 비극적인 성격이 강한 배역 그런 걸 고수해 왔다면은 네. 이제 자신이 최고적으로 손꼽는 작품들 어떤 것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영화. 예. 영화 뭐. 역시 뭐 최고라고 보다도 그냥 예. 남들이 다 아는 뭐 친구라 친구 친구 원투 원투죠 그죠? 예 원투 예, 예. 또 와일드 카드 조용한 가족 주먹이 운다 뭐 이런 예예 예. 조용한 가족 거기 그것도 강했어요 예그 네. 영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조용한 가족에서 네. 근데 그때 그 세트장에 그걸 다 분장을 하는데 한참 이제 다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피 칠하고 지금 예. 누워 있는 것을 찍는데 예. 세트장이 이제 다 그걸 해놓으니까 막 눈이 오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누워 있는 상태로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점심 먹으러 갔다 오고 눈만 펑펑 오고 나 혼자 죽어서 누워 있는데 참. 그때 기분이 묘하더라고 아직도 생생하게 눈이 오는데 창가에 눈이 오는데 죽어서 남들은 다 밥 먹으러 갔고 아니 일어날 수 없어요? 아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 아 내가 일어나면 망치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이렇게 예예 이런 게 다시 분장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견뎌내자 그러고 밥도 안 먹고 야. 그냥 거기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뭐 그것도 생리적인 현상인데. 네. 근데 그건 다행히 참을 수 있었나 보죠. 여기가 산장 맞습니까? 그런데요. 방 하나 주세요. 손님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야, 아 감독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감독은 김지훈 감독이. 그래요? 아. 밥 먹으러 가자 말도 없이 그렇게 다음 또 하면 된다 하면 되지. 아니 제가 있겠다 그랬어요. 밥 먹고 난 이대로 있겠다 그래요. 예 예.
아, 또 우리가 모르고, 야, 창밖에 눈 내리고 혼자서 밥 먹으러 다 갔는데, 네. 혼자서 죽어서. 죽었다가 죽으라잖아, 이거. 신체 역할이에요. 어, 벌써 연기 인생이 40여 년 됐어요, 그죠? 네, 배우로서의 지금의 삶, 어떤가요? 가끔 진정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뭐 꼭 팬이 아니어도, 예, 지그시 이렇게 눈인사하고, 뭐 그럴 때 참, 아, 내가 배우로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열정, 땀방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계에 거는 바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은 작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냐면 연극은 어떤 한정된 관객들에 의한 부분이 있지만 영화는 전체 많은 사람들을 항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준을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이 문화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게 영화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좋겠고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